다음으로는 뭐 이제 우리 뭐 류마티스 사케지 발표된 거 여기에 저기 인용하는 것을 달아놨습니다. 여기 이제 국내 논문인데 국내 논문을 좀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이걸 잠깐 인용해 볼까 합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그 어떤 약물로서 지금 이전까지는 약물에서 이게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제 병원에 다녀야 되고 약을 쓴다는 게 좀 거북스럽기도 하고 뭔가 부담스럽죠. 그렇지만 그 어떻게 먹는 걸 어떻게 좀 조절할 수 없을까? 이게 그 인풋 아까는 아웃풋에 대한 얘기였는데 인풋을 좀 어떻게 조절하게 되면 이런 그 어떻게 빈도를 줄이거나 통풍이 치료되지 않을까 이런 건데 오히려 그 다이어트만으로 이걸 조절하기는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요. 뭐 10% 내 효과가 나오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보통 때는 없다가 몇 달에 한 번 요즘에는 뭐 1년에 한 번 정도로 이제 횟수를 많이 줄였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게 조절 가능한 병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면 어떤 임계치가 있는데 크리티컬 포인트가 있는데 여기까지 조절 가능 해서 고통 없이 살고 있다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갑자기 유리경시가 한바탕 이렇게 높아지게 되면 그 보다리가 살짝 높게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넘는 요게 아주 크리티컬한데 그 보더라인을 넘는 게 어떤 우리 몸의 다이어트 음식 섭취에 의해서 이 보더라인을 잠깐 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다시 이제 뭐 이렇게 다시 내려오니까 플라투를 그리고 나서 그래서 요 잠깐 넘는 요 부분이 아마 우리가 내가 어떤 음식을 섭취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강한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먹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 참 보배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조금 조절해서 뭐만 먹는다 그러면 우리가 이 통풍을 충분히 우리가 이렇게 컨트롤러블한 디지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 국내 논문에서 이 정리한 바에 따르면 요 음식별로 다이어트별로 그 요산 수치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요거를 잠깐 인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조금 깨끗하게 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요산은 보통 대개 그 셀 턴오버 세포가 교체되면서 셀 턴오버 이야기 3분의 2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대로 퓨린이 보내지면 셀 턴오버니까 셀이 이제 새로 죽고 아니 새로 생기고 이전 거는 죽고 이런 과정 중에서 이제 DNA가 자꾸 버려지고 새로 만들어지고 버려지고 새로 만들어지고 이런 과정을 거치겠죠. 그래서 버려지는 DNA 중에 그 핵산 중에 그 퓨린의 아데닌과 구아닌이 버려지게 해서 그게 유리객시가 돼서 그게 이런 통풍이라는 이런 현상을 일으키고 요산을 증가시키는데 대개 70% 3분의 2 이상이 3분의 2 정도가 셀 터로보고 이런 거에 의한 거고 나머지 3분의 1 정도가 푸드다. 그러니까 요거는 좀 변수가 있는데 하여튼 푸드만으로는 다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래도 30% 정도니까 30% 정도면 아까처럼 아까 보드라인을 살짝 넘는 걸 조절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게 오히려 우리가 어떤 포인트 아닐까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푸드에 관한 거를 한번 좀 더 먹는 거. 이제 고퓨린 음식은 같은 경우 고기, 해산물, 콩, 버섯, 알코올 등인데요. 이게 고퓨린이라고 보면 이게 고기, 여기 왜 DNA가 많이 들어있습니까? 해산물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이제 버섯 자체는 GMP, 구아닌이 엄청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버섯 자체가 버섯이 참 안 좋은 것 같고, 알코올은 그 자체가 고퓨린이라기 보다는 대사과정, 퓨린 대사과정을 아주 엉망을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이게 쌓이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알코올이 안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저퓨린 음식, 그리고 또 보면 고퓨린 음식들은 대개가 살아있는 세포 자체예요. 고기, 해산물, 살아있는 세포라고. 셀 자체. 그러니까 DNA가 많지. 또 DNA가 많으니까 어떻게 DNA가 많고 그다음 또 마이토콘드리아도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그 안에 퓨린이 많이 들어가 있다. 그렇죠? 근데 저 퓨린 음식이다 그래 되면 셀 자체가 아니라 셀이 생산해낸 거예요. 어떤 이스트라 셀러 머트리죠. 그래서 셀의 부산물 세포 그 자체가 아니라 세포가 만들어낸 어떤 물질 공장이 아니라 공장에서 만들어낸 생산품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공장 자체에는, 암호화된 DNA를 갖고 있으니까, 그걸 바꿀 때마다 유리계시가 나오는 것이고, 거기서 만드는 생산품 같은 경우는, DNA라는 암호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 같은 경우는 저필요 음식이다. 그러니까 우유죠, 우유. 그 다음에 치즈. 또 우유를 가지고서 만든 치즈를 만들잖아요. 우유에서 치즈란 게, 그 치즈란 거 보게 되면 치즈랑 버터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우유에서 지방성분만 뽑아내면 버터고요. 우유에서 단백질만 온 것이게 되면 그게 치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셀이 없다고, DNA가 없다고. DNA가 없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유리계시도 만들 이유가 없죠. 하드게 이유가 없습니다. 요구르트 같은 경우도 그렇다고. 그 빵 같은 경우가 또 대표적인 거죠. 그리고 또 시리얼, 과일, 채소. 그런데 이제
과일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채소가 약간 문제겠죠. 과일이 아니라 채소를, 특히, 뭐죠? 요즘에 그 새싹 채소. 싹이 튼 거, 이렇게 조그만 거, 샐러드 만들어 먹고. 아, 이런 거는 아주 고품질이네. 왜? 자기들이 세포면을 하느라고 막 DNA를 만들고 있거든, 지금. 어? 그러니까 이게 새싹 채소는 절대 그물입니다. 그냥 채소. 그러니까 셀 자체, DNA가 많은 거를 먹으면 안 된다. 그게 바로 고품질 음식이다. 그게 동품질이 말았다. 근데 어떻게 셀이 만들어놓은 부산품, 생산품, 이거는, DNA가 함량이 적기 때문에. 그게 바로 저필요 음식이고, 우리가 통풍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그래. 저필요 음식을 골라 먹는 게 100번 낫다, 이거죠. 그렇다고 저는 모든 걸 다 종류를 이렇게, 끊고서 조절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왕이면,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막 이렇게, 식품 100g당,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차려보면, 800ml 들어있다는 게 어떤 부위? 내장 부위입니다. 그 다음에 그걸 국물을 진하게 우려낸 거, 왜? 내장 부위가 왜 많을까요? 그 다음에 진한 고기 국물, 그 국물에 가서 다 들어있는 거야. 국물 마시지 말라고. 저도 그 국물 이런 음식을 아주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더라고. 이게 정말 아닌 것 같아. 제가 생각해보면. 진한 고기 국물, 이거 정말 안 돼. 그 다음에 등푸른 생선. 등푸른 생선에 대해서는 이게 왜 이렇게 고품질인지는 저는 사실 모르겠어. 등푸른 생선을 자꾸 전부 다 먹지 말고 이게 많다고 그랬는데, 일단 많으니까 많다는 거지. 등이 푸른 것도 서러운데, 아니, 뭐 서러울 것까지 없지만, 아, 등이 꼭 푸른데 꼭 사람, 아니, 사람이 아니라 생선을 구분지거든. 등푸른 생선, 어쨌든 좋다고 그러고, 뭐, DH가 맞고, 뭐, 지능 발달을 좋다고 그래놓고, 한껏 띄워놓고 나서, 이럴 때는 또 등푸른 생선 나쁘대.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맥주 효모. 특히 맥주 이거 쥐약입니다. 지금 제가 돌이켜봐도 제가 맥주 때문에 이게 어떻게 오른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래서 맥주 끓인 지가 벌써 한 3년, 4년째 맥주를 안 마십니다. 정확하게 안 될 때 한 모금 마십니다. 한 모금. 그리고 맥주집에 가서 맥주 먹자 그래도 막 그 분위기상 안 먹을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여기 소주랑 물 한 컵 주세요. 그래가지고 소주를 안 해요. 맥주 정도로 희석을 해가지고 마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아요? 맥주 아주 안 좋습니다. 그다음에 효모, 특히 발효식품. 왜? 효모 개수가 너무 많아서. 효모 자체에도 이 이스트잖아요. 사카로마이세스, 세레미스에 이게 이 효모 자체도 지도 세포라고 그 조그만 것이 그때 딱 그 하나가 그 안에 DNA를 갖고 있다니까. 그 안에 퓨리를 갖고 있다니까. 그러니 그게 다 녹아있는 거. 발효주, 또 발효식품, 특히 이게 맥주가 그거 아닙니까? 그 맥주가 그거죠. 보리싹을 튀워서, 싹을 튀웠다면 거기다 효모 처리한 거잖아요. 응? 그렇죠. 그러니까 발효주, 특히 증류주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어요. 왜? 거기서 알코올을 뽑아낸 거니까. 그러니까 DNA 자체가 없다고. 예, 여기 말하는 알코올에 대해 효과 때문에 그런 거지. 그래서 어차피 술을 마셔야 된다. 술을 마셔야 된다. 증류주 계열로 잡수세요. 이 발효주 계열은 정말, 그럼 발효주가 뭐고 어떻게 증류주인데, 맑은 술은, 그냥 쉽게 말하면 맑은 술, 맥주 말고. 그거 이제 구분 못 하시는 경우에는, 하여튼 소주, 뭐 이런 거는, 괜찮다. 괜찮다기보다는, 이게, DNA가 없으니까, 그냥 알코올 자체니까. 오히려 증류주가 우리 이제 통풍을 조절할 때, 오시면 100번 낫다. 그렇다고 알코올을 드시라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어쨌든 근데 국물 있는 거 먹지 말자, 내장부위 먹지 말자, 그 다음에 맥주 먹지 말자, 발효주 먹지 말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부분간에. 그 다음에 중간 정도는 그래도 살코기를 먹자, 이거죠. 중간이니까 150mg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그렇다고 고기를 안 먹을 수가 없는 거잖아. 그래? 그래서 고기 중에 내장은 빼고 먹자. 그리고 생선, 조개, 그 다음에 콩, 아스파라거스. 근데 버섯도 이거 좀 위험합니다. 이게 버섯이. 근데 어쨌든 이렇게 측정이 됐나 봐요. 그래서 버섯을 중간 정도고. 그 다음에 적은 걸로는 곡식. 이것도, 현미, 잡곡밥. 이런 거 안 좋답니다. 왜? 왜냐면 그 껍데기에 가서 그렇게 남아있어가지고, DNA가. 그래서 껍데기 확 벗기, 백미. 백미로 먹으라 합니다. 그래서 오트밀이라든가 잡곡밥, 뭐 현미밥, 뭐 이런 것들은 오히려 통풍 발작에 효과가 통풍 발작을 일으킨다. 그래서 곡식 중에서는 백미를 먹어라, 하얀쌀밥을 먹어라. 그다음에 계란, 두부, 이거 DNA가 있을 수가 없죠. 그다음에 채소, 과일, 그리고 어린 채소는 아니다. 새싹 채소는 아니다. 그다음에 우유, 치즈, 이거 뭐 아까 말씀드린 부산물이니까 여기에서 DNA가 퓨린이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은 물, 이런 계열로 먹자. 이런 계열로 먹자.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는 그냥 다변스럽고, 어떻게, 진한 국물 먹지 말자. 맥주 먹지 말자. 발효주 먹지 말자.
그 다음에 내장, 뭐, 먹지 말자. 이런 식으로 조절해도, 이것만 조절해도, 어택 횟수가 훨씬 줄어듭니다. 확실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술자리를 가져도, 그냥, 그, 맥주 자리를 좀 피하시고, 아니면 그냥 소주에다 불타서 드세요. 그게 100번 났습니다. 이거 왜 이래? 아이고, 그냥 밖에 취하려고 그래. 그러면서 그냥, 소주에다 불타서 드시고, 그 다음에 국물 이런 거, 우리 탕류, 매운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뭐.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 탕 되게 좋아하잖아. 저도 어마어마하게 좋아합니다. 근데 탕 이제 줄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장 부위는 원래서부터 잘 안 먹었으니까, 곱창, 뭐 이런 거에서부터 이렇게 먹지 말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소주 먹자고 그랬는데, 근데 알코올 자체가 요산 배설을 억제하고 요산 합성 증가하기 때문에 술은 안 드시는 게 좋죠. 뭐든지, 뭐 담배도 그렇고, 되게 백해 무익하죠.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뭐, 근데 어쩔 수 없어요. 할 수가 없잖아. 또 어떨 때는. 이럴 때는, 발효주 먹지 말자. 맥주 먹지 말자. 예. 자, 그 다음에, 피린 함량이, 왜냐면, 이, 피린 함량을 이제 알코올 중에서 따져보니까 말이죠. 맥주가 최고입니다. 아, 특히 146이나 올라가요. 마이크로폴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특히, 구한인 계열이, GMP 계열이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맥주에서. 그래서 맥주는 먹지 말자. 특히 브랜드나 뭐 도수, 뭐 얼마, 이런 거에 따라서 차이가 없더라 이겁니다. 맥주 그러면 다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 피린 함량이. 그래서 맥주는 안 드시는 거예요. 맥주는 끓으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약주, 뭐, 그 다음에 막걸리, 뭐 레드와인 이런 것들이 이게 반도 아니라 한 3분의 1 요거는 20까지 떨어지니까 파워 27에 14 뭐 7분의 1로 떨어지죠. 레드와인도 18이면 20을 보게 되면 그래서 막걸리하고 레드와인 정도는 괜찮지 않냐. 그래서 제가 맥주 끊고 나서부터는 좀 심심하니까 그렇죠. 몇 년 전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막걸리에다가 막걸리를 먹기 시작했죠. 막걸리에다 뭐 진짜 잘한 거 아닌데. 근데 막걸리라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이게 배가 꽉 차가지고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습니다. 막걸리라는 거. 뭐 쌀로 만든 거니까 곡식으로 섞인 물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이 안 먹게 되더라고. 아 그래서 저는 막걸리가 좋더라고. 그러니까 뭐 사람이 인산물성들 그래가지고 못 먹어요. 배가 빵 차가지고 그리고 아이고 이제 그만 먹자 자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저는 저녁 반주로 막걸리 좀 한 한 병 정도 먹고 그렇게 자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하여튼, 근데, 예, 막걸리를 먹으니까, 어떻게, 이 어택 횟수가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심할 때는 한 달에 두 번이 어택이 오니까 아주 뭐 한 열흘 아무 일도 못하고, 나중에 또 열흘 또 아무 일도 못하고, 아주 돌아버립니다. 그리고 양쪽 버리고, 막, 이제 이러다가 이게 내가 휠체어 타고 다녀야지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었지. 그게 그랬는데, 이 맥주를 딱 끊고, 이제 막걸리 먹고 시작하니까, 그다음부터는 이런 어택 횟수가 확실히 줄더라고요. 확실히. 그리고 아마도, 이제, 그, 효모, 이스트 숫자가 많이 줄어들어서 그러지 않았을까. 막걸리는 물이잖아. 물로 계속 씻어낸 거기 때문에. 물탕 술이죠. 물탕 술이다 보니까. 아, 이렇게 됐고, 레드와인 같은 경우도 이렇게 떨어진다고 해요. 근데 더 재밌는 걸 보게 되면, 화이트와인. 곰출이 되지 않아. 그 다음에 소주. 증류지니까 없어. 위스키. 증류지니까 없어. 고량류 위스키니까 없어. 결국 그래서 심플하게 외우시려면 하얀색 술을 먹자. 하얀색이 아니라 투명한 술, 투명한 술을 먹자. 투명한 술을 먹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술을 꼭 안 드시는 게 좋지만, 그리고서 또 투명한 술, 중류가 뭐가 확실히 모를 때, 이럴 때는 화이트와인이 그렇게 좋다고 하네요. 화이트와인 좀 물로 좀 바꾸던가, 좀 품격 있게,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여기 보시면 맥주가 제일 안 좋다, 맥주가 주약이다, 그 다음에 여기 막걸리, 레드와인 이런 것들은 좀 중간 정도 좀 낫다. 화이트와인 소주 이런 것도 아예 검출이 안 됐다. 중류해버렸습니다. 그렇죠? 이 말이 되는 얘기죠. 이런 사람도 성립을 하고.